해피 랭킹 뭐야 뭐야? 2002 독일 월드컵 특집. 축구로 국위 선양하고 있는 11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대한민국 연예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연예인 남녀 각각 11명을 시청자 투표로 선정했는데, 과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세 번째 주인공은? 영광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대표 어머니 김혜자, 아시아의 꽃미남 배우 원빈. 투표 결과 두 사람 모두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김혜자는 특히 30대에게 더 인기, 원빈은 10대와 20대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며 신세대 영스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유난히 예뻐던 아이 김혜자. 꿈 많은 고교 시절을 보낸 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기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던 중, 1963년 23살이 되던 해 모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게 되는데, 그러나 데뷔 직후 스스로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기를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맞아. 엄마. 1969년 MBC 개국과 함께 전속 탤런트가 되면서 다시 연기를 시작,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29의 나이에 맡았던 역할은 주로 주부나 어머니. 그때부터 커플이. 그 후 계속해서 이웃집 엄마 같은 편안한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때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 글쎄.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1975년부터 2002년까지 27년간 한 제품의 모델로 최장기간 활동하면서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리고 김혜자 하면 늘 떠오르는 그녀의 연기 파트너도 있었다. 봅시다. 불만 좀 있으시오? 있는데요? 머리 봐. 너 좀 갖고 다니시오. 1969년부터 지금까지 환상적인 연기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 양천리 김혜장과 회장 부인으로 열연하면서 김혜자는 한국의 대표 어머니상이 됐고, 국내 최고 연기자 중 한 사람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게 됐는데. 아니, 누군데?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원도 산골 출신의 스타 원빈을 만나보자. 어린 시절부터 심상치 않은 외모로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원빈. 얌전하고 잘생긴 외모와는 달리 장난이 무척이나 심한 개구쟁이였는데, 1996년 케이블 TV 공채로 연예계 입문한 그를 주목하게 한 것은 연기가 아닌 앙드레김의 패션쇼 무대. 그리고 바로 이 광고. 설마했던 그 요금이 나와버렸어. 당시 신인이었던 김민희, 김효진과 함께 출연한 이 광고를 통해 스타 대열에 합류.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얼마 후 드라마 레디고에 출연,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연기의 폭을 넓혀가게 된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문 열림의 선택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잘생긴 외모뿐 아니라 강렬한 눈빛과 미소는 연예계의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청춘행진의 청춘행진곡은 춘, 추나 추동 언제나 행, 행복을 우리한테 주는 진, 진짜 우리들의 친구. 우와. 고. 때로는 시집기를 좋아하는 소녀 같은 감수성의 베테랑 연기자 김혜자. 이번엔 노래에 도전하는데. 외로운 병실에서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는요, 감정은 많이 싫으셨는데 좀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르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우후. 많이 없던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너도 그리 잘하는 것 같아. 마마, 그래도 저 가수이옵니다. Arms up by your side. Excellent. 5, 4, 3, 2, 1. 진짜 시골에서 올라와 무턱대고 연예계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리는 터프함을 보여주는 원빈. 그리고 원빈을 연기자로서 날아오르게 한 드라마가 있었으니. 사랑?
완전 가을동화 너무 재밌어.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되는데?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돈 받으러 왔어요? 돈은 저도 많은 거 아시잖아요. 주영이가 사줬니? 한결같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지켜온 배우 김혜자. 엄마, 내일이 소녀 오랫동안 어머니 역을 하다 보니 한국 최고의 여배우 대부분이 그녀의 딸 연기를 했을 정도. 세상에. 그렇구나.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와다시와 토모코가 스키데스. 일본 최고의 아이돌 스타 후카다 교코와 여련. 화제가 됐던 한인 합작 드라마 1호 프렌즈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원빈 돌풍을 일으키게 되고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 거듭나게 하는데. 교코 귀여워요. 귀여워요. 예뻐요. 오빠는 정말 진짜 멋있어요. 때문에 쉽게 살기가 뛰었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그냥 다 했어. 형과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학생. 진성 역을 통해 연기 변신에 성공. 그러나 2% 부족한 느낌에 한 번 더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데. 조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새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원빈. 대상 김혜자 씨.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묵묵히 내조하는 아내. 필려 역의 김혜자. 장미와 콩나물로 연기 대상을 수상하고. 모든 연기자들 닮고 싶은 탤런트 1위. 4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한 진짜 배우 김혜자. 이제는 연기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어머니이자 세계의 어머니임을 보여주는데. 대책 안 쓴다 진짜. 세계 빈곤 퇴치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공주인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 각지로 다니며 봉사하는 김혜자. 그리고 아시아 드라마와 영화 섭외 1순위.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과 함께 한류 4대 천왕. 이제 연기의 참맛을 알게 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배우 원빈. 깊이 있는 연기만큼이나 깊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연기 9단의 김혜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이병, 원빈. 두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무한대. 이만하면 대한민국 대표 연기자로 선발될 만하죠?